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단군조선은 두 번 천도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도가 일어난 시점은 이 고유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음무정 8년 을미, 즉 단기 1048년이고 이 평양성 아사달에서 백악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승유나 재헌기나 세종실록이나 이런 내용들에서 이 첫 번째 천도가 일어난 시점, 음무정 8년 을미년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부 변란, 즉 단군 왕계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 환단고기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단군 세기를 보면요, 이 단기 1048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 지방을 경략해서 세력을 키운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음무정 8년 을미년에 부여 신공 백악산에서 스스로 단군에 오르자 21세 소태 단군이 색불루에게 전위 보위를 이제 옮기고 아사달에 응거하여 최후를 마쳤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단군 왕계의 변화, 그 전까지와는 다른 왕조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고려 조선 때까지 모르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성리학을 쉽게 얘기하면 국교, 어떤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이 기자를 높이면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허구의 역사를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도읍에 대한 것들도 다 기록이 삭제가 되면서 우리 단군조선의 실제 역사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